오늘 뭐 아바타 나오고 뭔 업데이트길래 사기가 하지? 오늘 뭐 칼리고스는 아닐텐데? 야 이거 비싸겠다. 이거 버서커 수박바 존버해라 님들. 이번엔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수박바밖에 없다. 난 프레스티지. 아 별론데? 그렇게 안 이쁘네요. 자 어디 그러면 뭘 사야 되냐. 요거 사고 요거 사고 요거 사야 되는 건가? 아 나 이번 주 10만원만 나올 줄 알고 10만원 딱 남겨놨더만. 패키지는 다 구매를 했고요. 일단 벽지 좀 볼게요. 벽지 패스는 뽐이 받아주고 윈드서핑은 노란색 받자. 오 괜찮구만. 이게 Q 이게 W. 이게 E 그리고 이게 스페이스바. 이펙트는 좀 크네. 간다. Nope. Nope. 안 돼. 정카팩에서도 한두 개는 또 줘야 이게 또 석이 사는데. Nop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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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땜. 자, 여기서부터가 승부죠? 진짜는 여기야. 진짜는 여기야, 진짜는. 진짜는 여기야. 게임이죠. 와, 야, 와, 야, 씨, 16개 나왔어. 카멜 아브렐 쿠쿠유요. 나머지 다 쌉스트라기 간다. 쿠쿠유요. 아, 씨는 주택. 아, 와, 돌겠다 진짜. 로스트아크 유튜브 채널에 20만 구독 돌파 기념 이벤트 있다고요? 오 그렇네? 아 이거 해야겠다. 20만 구독 축하드립니다. 폐온 20만 개 기대할게요. 굿. 요번에 뭐 일리아칸 한다고 하더라고? 오 뭐야! 강화가 좀 잘 되는데? 어? 자 하브 16입니다 하브 16. 그리고 내부 제가 들어갑니다. 내부 제가 들어가요. 진짜 졸라 빠를 거임. 볼만한 방송 생긴 듯 아닌가 물결표. 요즘 많이 듣는 말이 이 사람 생긴 거는 별론데 첫인상은 별론데 옛날에는 개노잼이었는데 약간 이런 말을 좀 많이 듣거든요. 분명히 칭찬인데 기분이 하루하루 드럽단 말이지. 그리고 사실 방송도 옛날하고 크게 달라진 거 없어. 텐션 조금 올라간 것 뿐이거든. 인벤 자유 게시판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. 내 거 사진 올라가 있고 야 이다 형 누구 닮지 않았냐 연예인? 그러니까 거기 밑에 봐. 맥이 닮았음, 너덜트 닮았음, 열대 맞은 이준 닮음. 나는 꼭 뭔가를 그냥 닮은 건 아니고 뭔가 맞고 닮거나 무슨 뭐. 야! 아우 재밌겠습니다. 활류. 잠깐만요 이거 명파 사서 갑시다. 사실 명파 사는 거 개 오바 참치긴 한데 장난컨대 저는 100 벌면은 100 써요.
다들 어렵겠더라. 뉴비 가이드도 거의 몇 개월 전 거라 하나 찍어줘도 괜찮을 듯해. 하이크 1460까지 가는 거 그거 아마 조니니 님이 올릴 거야 아마. 그래서 지금 편집자가 말을 하는 게 하이프익스 졸업하고 그 다음 진로에 대해서 좀 영상을 만들어 봐라고 하더라고. 좀 고민 중이에요 사실. 날개 못 먹는 법 이런 거라도 찍자. 이제 8캐릭이야 새끼야. 이제 말 똑바로 해라. 일리아칸 전에 일리아칸 파티원 모아서 합 좀 맞춰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. 아 안 그래도 말씀드렸어요. 일리아칸 티저 뜨면 한번 모여서 아브렐 한번 돌자고.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. 그러니까 갈 거니까 그렇지. 잘 붙습니다. 그럼 좋아요. 잠깐만 이거 강화 몇 번 더 성공해야 됩니까? 야 너무 빡센데? 수박 그냥 무기 뽑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아 근데 무기 뽑으려면 2줄 날리는 건데. 와, 야 지금 랭커들 어디까지 올렸냐? 오메 오에스터. 아 이거 하얀 길 하아 욕심인가. 캐릭은 에스더 6강 가는 게 싼 거 같은데. 에스더 6강 가는 게 싸다고요? 이것만 지금 천만 골인데 지금. 평균 장기면 1500 가까이 들어가는데 에스더 6강 1500이잖아. 전 죄송한데 장기백을 안 보니까. 아니 근데 님들 이거 하얀 게 갈 거면 100만 골 다 녹여야 돼. 아싸리 기상 16층 찍고 여버서커 때 장기 매매 컨텐츠 한번 하시죠. 여자버서커 때부터는 아마 제가 방송 중에 화장실을 좀 더 자주 갈 것 같습니다. 신체 일부가 없어질... 커피 좀 가져올게요 화장실 갔다가. 야옹. 홀리 슛! 야 뭐야 이거! 야 슈바 에스더 기운을 먹어버렸네. 이거 얼마냐고? 잠깐만 보자. 걸려들었지. 야 반지가 49다 야. 입찰 50에 깔끔하게 또 시청자분들 사가라고 65까지만 하겠습니다. 오 X될 뻔했다. 잠깐만. 악세 팔아서 집 살려고 한다고요? 반지 팔아서 집 살려고 하냐. 적당히 해야지. 어디? 자 보자. 36억 충분하네요. 한 채는 사겠구만. 수고하셨습니다. 또 걸려 들었어. 자 어디 간절한 사람 있나 볼까. 아 수바 좋대. 이분 세급이 30이었거든. 아 이분 혼잔데. 아 나는 그냥 나갈게. 보고 오는 건 나 가슴이 아파서 못 볼 것 같아. 세굽이 30각 사이에 껴있는 세굽이 18각에 입찰은 그냥 우편을 안 켜놓고 기다리겠습니다. 예. 왔네요. 아 그래도 많이 싸게 주셨네. 나는 가슴 아파서 못 봐 저런 거. 아유 수고. 역시 육가문은 원투원 크리즈. 이다룡 캐릭으로 엘가시아 대신전 와달라고요? 나 대신전 왔어요. 어디로? 옥상으로 가? 여기서 기도하면 꼴까콜라님이 뭐 보내주나? 현재 이다룡을 제외한 캐릭터의 골드 및 아이템이 들어있는 우편을 보냈습니다. 기회는 7번이고 랜덤 뽑기입니다. 아 알겠습니다. 7번 출발 갑니다. 너무 뻔한데 기상이는 아니겠지? 자 첫 번째 도전 아르카나. 얘를 접속 제일 안해. 왔냐? 아 수바 아르카나 꽝이네. 아 나이 야 이거 내 기상 진짜 무난하게 기상 가봐. 기상이는 그냥 한번 들어가 봐야 돼. 아 수바 너무 오 그래 이거 골려 들었어. 땅굴 감사합니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없으면 님이 50만 골 주는 걸로 할게요. 떴냐? 떴어! 뭐야! 걸려 들었지? 아 걸려! 만골 감사합니다. 아 고맙습니다. 4분 남았다. 내가 봤을 때 얘는 무조건 하나 와있을 것 같아. 내가 얘 혐오하거든요. 얘랑 소설이스는. 분홀리무? 뭐냐 여기는? 건방진 자식. 우편 이름이 상당한데? 짠! 세 번 남았지? 간다! 아,
아, 마지막 저한테 항상 짜증과 스트레스와 돈만 뜯어갔던 이 썬더스톰 한번 믿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하, 너다. 가자. 떴냐? 오? 지능을 챙기면서 투자를 하면서. 자, 오늘 방송 여기까지. 이거 방송 키면 이거 돈 영원 될 것 같아. 자, 방종이에요. 안녕 님들.